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놀이야입니다. 오늘 반찬 3가지 뚝딱 만들어 볼게요. 전에 만들어 두었던 반찬 2가지, 단무지 무침과 매콤 달콤 멸치볶음, 그리고 반찬 3가지 추가해서 총 5가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카로니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마카로니 200ml 한 컵 준비했습니다. 냄비에 마카로니 넣고 물 2컵 반, 소금 조금 넣고 삶아줄게요. 마카로니 삶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옆에 찬물을 준비해 두셨다가 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조금씩 넣어서 오래 끓여주면 됩니다. 옥수수는 체에 넣어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당근, 피망 준비해 주세요. 오이 껍질을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피망이 있으니까 피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카로니가 다 삶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다음 만들 반찬 재료 준비하고 있을게요. 간단한데 정말 맛있는 오이 반찬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먹는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자바라 썰기라고 할 건데요. 늘어났다 줄어들게끔 썰어줄 거예요. 칼을 살짝 들고 옆으로 사선으로 칼집을 잘게 내줍니다. 자바라 오이 절임은 한 개만 만들어서 그때그때 바로 먹어도 맛있는 반찬이에요. 문어나 오징어 준비하셔도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이쪽 부분을 또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이 두고 나무젓가락을 준비해주세요.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게 사선으로.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실수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다시 또 뒤집어서 여기 젓가락 두고 마카로니는 아직도 삶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오이가 됐어요. 여기 끝에는 잘라내주세요. 오이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또 뒤집어서 아래 떨어진 소금 뿌려준 다음에 물을 뿌려주면 조금 더 빨리 절여지거든요. 다른 반찬 만들 때까지 절여두도록 할게요. 마카로니가 끓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줄어들면 물을 또 조금 넣고 다시 끓여주고 아직 더 익어야 돼요. 말랑말랑해지게 익을 수 있게 오랫동안 삶아줍니다. 오이 절임에는 레몬을 넣을 건데요. 레몬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이와 물을 절일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무는 하얗게 만들 거라서 소금, 오이는 간장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절임에 사용할 물에 소금 한 숟가락, 식초 7숟가락,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7숟가락, 50ml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에는 간장 넣는다고 했잖아요. 50ml 계량컵 사용해서 넣을게요. 설탕 2숟가락, 여기에도 마카로니는 아직도 조금 딱딱해요. 조금만 더 끓여줄게요. 설탕이 녹을 수 있게 물에 한번 살짝 끓여주도록 할게요. 마카로니는 또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주도록 합니다. 이제 무절임을 만들 거예요. 치킨무 아시죠? 그 치킨무를 조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간단하게 깍둑썰기 하셔도 되고 또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냥 썰어도 되지만 좀 어렵다 그럼 또 아까처럼 나무젓가락 아래에 받치시고요.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좀 많이 촘촘하게 넣어주셔야 나중에 재밌는 무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먹기 편하게 깍둑썰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죠? 지금 벌리시면 안 되고요. 그릇에 얘를 거꾸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여기 칼집 넣은 부분이 부드럽게 맛이 들어서 재밌는 무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는 저는 밑에 젓가락 대지 않고 아까 오이 처음에 자바라기 할 때처럼 칼 뒤를 살짝 세워가지고 칼 앞을 찍어서 칼집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돌려서 다음 또 뒤집어서 사각형으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초물 부어주면 됩니다. 단무지를 조금 남겨뒀거든요. 잘게 썰어서 모양 좀 내볼게요. 무는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펼치면 꽃잎처럼 펼쳐져요. 접시 올릴 때 펼쳐주시면 됩니다. 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져두었던 단무지 있죠? 무 위에다 가운데다가 살짝 올려주세요. 절여두었던 오이는 이제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정말 많이 늘어나죠. 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줄게요. 물기를 꼭 짠 오이 먹기 편하게 1.5, 2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반찬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간장 양념 부어주면 돼요. 오이 사이사이에 아까 슬라이스 해두었던 레몬을 넣어주면 레몬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 오이절임이 돼요. 만약에 레몬이 없다 그러면 레몬 줄 수 있죠. 하나 사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기 다 빠진 마카로니, 피망, 당근, 물기 뺀 옥수수까지, 후추 조금, 소금 조금 골고루 뿌려주세요. 마요네즈 3숟가락 정도 넣어줄게요. 설탕 넣으셔도 되고 저는 올리고당 또는 알룰로스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주면 끝! 마요네즈는 농도에 따라서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부족하네요. 4숟가락 넣어줄게요. 먼저 만들어두었던 단무지 무침, 매콤달콤 멸치볶음에 이어서 마카로니 샐러드, 국화꽃, 무절임, 오이, 초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